건강한 공부 첨단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전통이 만들어낸 유산은 존중하면서 혁신적인 도전 정신을 이어가는 펜더의 플레이어 시리즈 모델은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펜더 고유의 사운드, 현대적인 퍼포먼스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는 2시간에 걸쳐 펜더 플레이어 시리즈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플레이어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모델을 한자리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대구요. 네.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메이플. 네. 그리고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펜더 멕시코 플레이어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포페로. 이렇게 두 대의 모델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 플레이어 시리즈 같은 경우에 할인 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평소에 이 펜더 스트라토캐스터 혹은 텔레캐스터 아니면 베이스들의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중에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제품을 만나고 싶다. 혹은 펜더의 디자인은 정말 사랑하지만 나는 좀 더 범용적이고 현대적인 옵션이 적용되어 있는 스트라토캐스터를 원한다. 하셨던 분들한테는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 모던 C쉐입 적용이 돼서 연주감도 좀 더 편하고요. 사운드 자체에 있어서 펜더의 이 빈티지한 성향도 가지고 있지만 현대적인 옵션들이 많이 채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필드에서 연주자들조차도 USA와 함께 병용해서 사용하는 연주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 사운드의 매력을 한번 느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구입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다 라고 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총씨 연주를 통해 험싱싱 모델부터 들어볼게요. 네. 좋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엄청 멜로우하네요 소리가. 다음은 칭칭칭. 네. 이번에는 메이플렉입니다. 네. 좋네요.
장르 때문인지 최근에 저희가 이제 레코딩 타임즈를 진행하면서 세션 타임즈를 진행을 하잖아요. 이 마이클 터틀이랑 이 팬더의 기타들도 비교를 했었고 이 현대적인 옵션 사운드를 표방을 하고 있는 모델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이 그런 세션 기타의 이제 고출력 사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느끼는 이 플레이어 시리즈 같은 경우는 팬더 고유의 사운드와 이 모던한 세션 기타의 어느 중간쯤에 있는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팬더의 그 특유의 까랑까랑한 이 싱글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 전통적인 뭐 빈티지 2라든지 쪽 라인을 선택을 하시겠지만 이 합리적인 가격에 이 다양한 장르를 즐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이제 고해상도의 사운드를 연출을 하는 기타를 찾으셨다면 근데 나는 디자인은 팬더가 최고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사운드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팁 하나만 드릴게요. 네? 그 지금 어떤 그 사실 저번 시간에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가 깁슨 이야기를 많이 네네. 했고 이제 또 깁슨에 대해서 저희가 워낙 진심이기 때문에 깁슨 기타는 그렇습니다. 깁슨은 모던 쪽으로 가면 갈수록 망하는 브랜드예요. 거기는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그거를 2000년대 굉장히 많이 시도를 했죠. 많이 시도하다가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간 게 깁슨입니다. 네. 근데 팬더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팬더는 뭐 빈티지 모델 라인이 진짜다 뭐 이제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졌고 그리고 제가 기어 타임즈나 뭐 여러 이펙터 타임즈나 뭐 아마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슈퍼스트랫의 기원은 결국 다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개조해서 시작된 것들이거든요. 자, 그럼 이야기까지 왜 설명을 들었냐면 지금 가격대 접근성이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머니 사정도 중요하겠죠. 내가 팬더 프로페셔널 혹은 팬더 울트라를 살 여유 돈이 없어요. 없다라면 이 기타를 구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너무 소리 괜찮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것만 추천해주면 그게 무슨 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연주를 해보시고 이 픽업이 마음에 드실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 기타들은 둘 다 하드웨어나 목재는 어느 정도의 퀄리티를 다 충족을 했다고 봅니다. 아쉬우시면 본인이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픽업을 구매하셔서 교체를 해서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봤자 돈이 여러분들이 울트라나 프로페셔널을 구매하는 가격보다도 맞습니다. 저렴할 거예요. 훨씬 저렴할 것이고 어우 갑자기 그 기억 안 나네요. 그 팬더 USA 모델 중에 그 목사님 시그니처 하나 있었죠. 네네. 링컨 브루스. 링컨님 모델처럼 디마지오 픽업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기타 브랜드죠. 존서라던가 아니면 뭐 제임스 타일러 픽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하셔서 본인만의 톤을 찾아서 쓰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오히려 커섬샵 뭐 60 뭐 이런 거 말고 팬더 노이즈리스 픽업을 구매하셔서 또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약간 살짝만 생각을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빈티지 라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시선을 보시진 않을 것 같고 그 빈티지와 모든 어느 중간에 있는 이 스트라토캐스터를 쓰면서 나의 많은 부분들을 채우겠다. 그리고 저는 아까 현 PD님도 말씀하셨지만 USA 모델과 함께 무대 위에서 이렇게 병행하면서 맞아요. 쓰는 기타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그 아메리칸 프로페셔널 2가 있다고 했을 때 근데 제가 기타가 한 대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아메리칸 프로페셔널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타고 이걸로 이미 난 사운드가 끝난 사람인데 혹시나 무대에서 생길 사고라든가 아니면 혹은 곡에 따라서 세팅이 좀 바뀌어야 될 때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이 기타를 구매를 해서 그 픽업도 최대한 좀 맞춰서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출이 되게 확 줄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고가의 기타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한테 주는 솔루션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자본 한정적일 때는 조금 투자하고
이제 극단의 이제 효율을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미 이 기타들은 펜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맥펜이지 옛날 맥펜이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이 여러모로 저는 이 플레이어 시리즈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 친구 진짜 마음에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뭔가 이 팬더 오리지널 사운드와 세션 기타의 중간적인 사운드 궁금하셨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는 꼭 한번 다뤄보시길. 팬더 USA를 구입하러 오셨더라도 팬더 플레이어 시리즈는 한번 다뤄보세요. 꼭 추천을 진짜.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갑이 얇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기타입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텔레캐스터를 준비해서 올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과 군무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